최근 북한에서 비밀리에 종교 활동을 하는 이른바 지하교회가 늘고 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신앙을 접한 뒤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자들의 역할이 크다는데 북한 당국의 박해의 대상입니다. 양영은 기자입니다. 북중 국경 지역에서 탈북을 하려다 적발된 사람들로부터 압수된 물품들입니다. 성경이라고 적힌 글자가 뚜렷합니다. 찬송가 책을 필사한 수첩은 얼마나 봤는지 낡아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이처럼 북한에서 신앙 활동은 극히 어렵지만 최근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지하교회 수가 늘고 있다는 게 탈북자들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은 사람들은요, 이거 전하지 않으면 또 못 건대요. 그래서 뒤가 들어가서 전도, 이거 복음 생활, 복음을 전파하고 이러다가 이제 또 촉발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도들은 대개 폐광과 방공호 등 은밀한 곳에서 대여섯 명씩 소규모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신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체제 붕괴를 우려한 북한 당국의 처벌도 강화돼 지난 5월부터는 보위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에는 평안남도에서 지하교인 20여 명이 체포돼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중에 3명은 사형당하고 23명은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됐습니다. 북한의 헌법에는 신앙의 자유가 명시돼 있지만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보고서는 4만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신앙을 이유로 수용소에 보내졌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영은입니다.